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부여받았던 이 사도권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기에 철저하게 방어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됨의 모습에 대하여서 바울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고 바울에 대한 시시비비가 생기는 자리는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이 받았던 직임의 모습을 가지고서 나는 사람으로부터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말씀의 자리를 전하도록 너희 그 이방의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나는 이 자리를 위임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절대 복음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사람에게서부터 완성되고, 사람으로부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복음은 절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거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전하여지는 모든 복음의 사례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모습이라고. 그런데 이 선택이 되어지고 이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의 이 모습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게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갑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같은 그 동년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 열심이, 바울의 그 충성이 되어지는 모습이 자기 동년배들,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가 되어지는 이자들보다 내가 더욱더 지나치다라고, 더욱더 열심을 가졌고, 더욱더 맹렬하게 그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그 지나치게 믿는 그 믿음의 상태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자보다 내가 더하였다라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그 율법의 모습 아래 드러난 그 내용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 미시나에서 탈무드까지 이르는 자신들이 만들어내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통의 철학 아래에서 그는 더욱더 그 열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열심이 그 교회를 박해하고 그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사슬 시퍼런 눈을 뜨고서 쫓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런 나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의 그 모습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직분을 통하여서 나의 이 사도됨을 통하여서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것. 이 이방에 전하는 것이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자를 막론하고 다 전하여 지게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모습이 있을 때 나는 내가 왜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느냐고,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비추고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되어져야 할 자이구나라고 내가 그렇게 이 길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자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시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나는 오직 그 예수만 따랐다라고. 그 예수를 따랐고 그 예수에게 배웠고 그 예수의 보내신 바 받아서 나는 여기에 있고 너희들에게 전한 그 모습이라고. 내가 그 길을 그 자리를 내가 예수와 함께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3년의 가르침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그 자리가 내게 지나간 이후에 내가 그때에 비로소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왔기에 이 베드로의 모습들이, 다른 자들의 모습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인정하게끔 되어지는. 만약에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서부터 그 생각을 물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도들에게서조차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그 뜻을 묻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로만 나갔고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다 거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사도됨의 모습을 인정받는 것으로 이 복음의 자리를 그는 나섰다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는 너희들 앞에서 이 죽음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되어지는, 그 거짓의 말을 내뱉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부터 살리기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요. 그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서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들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증언하시고, 그 증언이 무엇을요? 자기 생명을 걸어놓은 바로 그 말.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했던 그 말이기에 그 말의 온전한 책임을 누가?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짊어지셨다라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불법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메어져 있는 바로 그따위 인간들의 손에 너희들이 팔아넘겨버렸더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넘겨버렸더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요. 사람의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뜻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기준이, 사람의 중심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복음의 자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져 있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그 하늘 보좌를 스스로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어져 있는 그렇게 있 땅에 죽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때 정하여진 그 죽음의 시간을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예수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부활절이 다가오고 그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는 우리의 모습에 그 모습 속에 들어져 있는 이 부활의 예수 모습 속에 들어져 있는 죽기 위하여서 스스로 찾아온 자의 모습.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는 자, 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는 나라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대신 죽기 위하여서, 죽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의 그 모습대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주셨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올라가셨더라고요. 스스로 그 몸에 그 못자국을 새기시고 그 살가죽이 찢어지는 창자국을 그 심장이 터져버리는 창의 찔림의 자리를 예수께서 스스로 선택해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의 모습이 그 스스로 죽기 위해서 그 스스로 죽는 그 죽음 아래에서 무엇을요? 이 땅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절대 될수 없는 거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될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피 흘리신 그 복음의 자락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미리 정하신 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속에 숨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그건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기준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인 양 듣고, 하나님인 양 알고, 하나님인 양 아멘의 답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고, 그 저주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속히 그 자리로 들어갔듯이, 들으시고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나시란 말입니다. 성도의 곁에는 항상 그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요. 내 우편에 그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곁에는 그 우편에 예수께서 계신다라고요. 사망 고통에 그 모든 멍에 그 사슬이 다 풀려져 버린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델포스라는 모습으로 이 교회에 있는 그 여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락에 있는 자신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어 있는 모든 자들을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교 공동체에 들어져 있는 그 인원들, 같은 종교 공동체, 같은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모여져 있는 그 모든 인원들, 왜요? 그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나의 그 식구 되어져 있는 자들이기에 내가 먹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그들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들도 함께 이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 식구의 모습이라고요.
육적인 모습 아래에 들어져 있는 그들의 DNA 구조가 한 가족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찌고 내 영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의 식구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그대로 다시금 회복되어 새겨지는 그 식구들의 모습,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 되어 진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형제들의 모습. 육체의 혈과 육을 나눈 자는 아니더라도 영의 양식으로 하나의 육체와 피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바로 그 아담의 모습으로 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곁에 머물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던 바로 그 사람. 그것이 그 공동체, 그 같은 공동체 아래 모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져 먹는 그 식구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종된 자의 형제다라고. 내가 그들의 형제라고. 그들이 나의 형제라고. 이게 성도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게 형제의 공동체요. 자매의 공동체요. 그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있음을 하나의 지체가 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 누구 하나도 실족하고 잃어버리지 않게끔 모든 자들이 함께 챙겨야 한단 말입니다. 그 어떤 자도 내 곁에서 실족하지 않게끔 모든 자들이 함께 챙겨야 한다라고요. 나의 지체이기에. 그 예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나와 똑같은 그도 하나이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에 누구 하나도 낙오하고 누구 하나도 쓰러지지 않도록 모두 다 붙들고 이끌고 가야 한다라고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 바로 그 공동체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있는 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종이 너는 되고 나는 아니고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은 전하는 자나 받은 자나 들은 자나 또다시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의 공동체라고. 이 공동체 정신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개교회 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의 모습만, 다른 교회에서는 신앙의 방황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좋은 교회에 오면, 더 좋은 교회에 오면 신앙의 방황이 멈춘다라고, 우리 교회는 특별하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종된 공동체의 모습이 다 똑같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고요. 개교회 주의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 있는 그래서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에 드러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개척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돼도 안 되는 세월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앞날이 깜깜하고 막막한 그 기도하는 남자와 같은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체지. 모든 자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되어져 있는 바로 그 공동체라고요. 성도의 공동체, 그 교회 모든 것들의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여기 증거는 증언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인간의 이 쇠치 혓바닥으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피 묻은 복음의 자락은 인간의 쇠치 혓바닥으로 간사한 소리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말씀의 자락이 전해지지 않고 그못 박히심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기 전도함이라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하는 자의 이 입술이 우둔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에, 모세의 그 우둔한 입술의 자락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에, 그 창조의 동산 아래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었던 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그 언약과 같이 똑같은 것을 가르치시기에, 인간의 혓바닥이 우둔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기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모습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인간이 자라가는 그 현학적이고 미사여구가 들어져 있고 물같이 흐르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찌릿찌릿한 내 몸에 털이 쭈뼛쭈뼛 쓰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자락으로 안 가도 된다고요. 사람의 혓바닥에 잔치의 자리가 안 돼도 된다고요. 아니요, 안 돼야만 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설교의 이 모습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인간들에게 먹히는 소리,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인간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소리들로 먹히는 자의 소리, 영향력 있는 소리 아니라고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이 복음과 이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처음 전해지고 이 땅에 처음 내려졌을 때에 누가 왔습니까? 그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들었다라고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듣고 나아가서 확인하고 그 목자들이 나아가서 전했다라고요. 외쳤다라고요. 이 다가오는 부활의 모습에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 연합되어지는 그 부활의 자리가 개교회 주의의 모습이 왜 되어서는 안 되는지, 왜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사람 머릿수 많은 교회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 영광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오직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못 박히신 그 자리, 그 하나, 그 복음의 피 묻은 자리밖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다라고, 나는 그것만 알아야 한다라고, 내가 그것만 알기에 내가 그거 없으면 죽는 자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회개의 자리로, 이 죄사함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내가 듣고 임마누엘하신 그 자리에 내가 이것을 그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붙들고 나가서 전한다라고, 내 우편에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가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힘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복음의 자락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부활 영광의 자리에 그 살아나심의 자리에 이르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을 우리 성도는 붙잡고 나아가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그 다른 복음의 자리에 그 다른 거짓되어져 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고 이 부활 영광의 자리에서 그 거짓 복음의 사슬을, 다른 복음의 사슬을,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내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 우리를 위해 소
쇠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함께 부르면서 걸음